Green. Green.자, 그렇다면 이제 이 파워를 두 가지, 그 원심력하고 디렉트 원리를 가지고 ICIG 중에서의 파워, 전편의 파워 5편을 그런 강력한 임팩을 구사해야 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여러분들도 연습장 가서 가지고 해보시면 그 파워 적용이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빨리 이제 익힐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적은 스윙. 쇼캠은 굉장히 스윙을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최고의 적 연습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굳이 이제 쇼캠 연습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모든 클럽을 가지고 쇼게임의 크기로 하는 연습 방법이 굉장히 원심력과 지렛대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믿지 말고 제가 꺼낼까요? 이거 몇 번이죠? 8번 아이언. 네. 8번 아이언 가지고 이제 한 70m 웨지 샷을 친다고 가정하고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70m 정도를 친다고 생각하고 쳐보세요. 70m 친 건데 90m 나가네요. 85m 나가네요. 좋았어요. 이제 요 정도 사이드로 치시는 거 보면은 뭐 스윙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약간 백스윙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뭐 두 가지를 힘을 이제 잘 정해서 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유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회전, 네. 몸에 칠 때 몸에 회전을 이렇게 원심력은 발동을 시키는데, 회전 때 어떤 색다른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에서 칩샷을 하는 거 보면은 한번 칩샷 한번 해보실래요? 굉장히 예예 예. 이걸래요? 보세요. 지금 보면 칩샷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코스에서보다는 훨씬 낫네요. 근데 되게 어색하죠. 어색. 네, 칩샷을 할 때 보면은 다시 한번 쳐보세요. 스윙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두 가지 힘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팔로 치는 거예요. 팔로 치는데 몸이 왜 팔로만 치냐면은 몸이 이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저 의자를 놓고, 예? 이게 없이 그냥 치기 때문에 작은 스윙 했을 때 팔만 훌라당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더, 이것도 여기서 몸과 함께, 왜냐하면 작은 70m를 이렇게 칩샷도. 지금 몸을 쓰신 거예요? 예? 몸을 쓰신 거예요? 몸을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냥 몸을 돌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만약에 이런 느낌, 그냥 이렇게 슬로우 스윙이 안 된다 그러면은 던져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에. 그래서 작은 스윙을 하라 그러면은 다 팔만 던져요. 다시 한번 그 한 30m 정도 쳐볼게요. 30m요? 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작지만 이 클럽 헤드에 공이 맞는 게 힘이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자. 그렇죠. 지금 정도 크기에서 조금 더 공을 멀리 보내보세요.
지금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공홀인데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통으로. 통으로 쳐. 아 맞네. 네. 통으로 치면은 굉장히 몸과 함께 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통으로 치면 몸과 함께 치는데 몸이 돈 다음에 몸은 다 돌았잖아. 더, 그럼 이건 이거야. 그러면 몸의 속도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파워가 그러니까 작은 거를 칠 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칠 때 하면 재밌게 쳐요. 이렇게. 이거랑. 자, 보시면 힘이 있어요, 이건. 힘이 들어갔죠. 레버리지네요. 임팩에, 네. 임팩에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힘이 없어요. 근데 몸이 여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요. 나이스 앤 스무스. This one, where the swing finishes and goes nice and high and through with the body like this, we tend to want the follow through to look more like this. 아니라, small and faster. 쳐요? 다르죠? 그쵸? 전혀 그렇습니다. 아까, 그저 같이. 그리고, 비슷하냐? 그러면 이 동작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반스윙으로도 꽤 많은 거리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마추어, 이제 비기너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를 치려고 그러면 백스윙이 되게 커요. 그쵸? 되게 네. 크고, 이렇게 치고 말아요. 그쵸? 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들었어요. 그래서 공이 맞는 순간에 뭐를 쓸 거냐면 파워펜에도 나왔지만은 아까 두 가지 의자를 미는 느낌에서 플러 패드를 빨리 앞으로 갖고 와서 그럼 얘가 이렇게 치워지죠. 그런 힘을 가지고 딱 치면은 몸을 돌지 않아도 돌게 보여요. 그때 임팩을 보세요. 자, 잠깐만 쳐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쳤어요. 이것도 돈 거야. 이거는, 예. 잘하죠? 이거를 더 작은 크기로 점점 속도를 높일 거예요. 들었어요? 그렇죠? 더 높여요. 더 높여요. 자, 3단계로 나눠서 쳐볼게요. 지금은 생겼어요. 그럼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거보다 크기는 같아. 근데 그거보다 다음번 파워를 써보세요. 지금 클럽 끝에 공이 굉장히 강하게 의자를 밀 때 같은 힘이 좀 느껴지시죠? 네. 여기서 이제 맥시멈으로 한번 반스윙해서 그 힘을 더 써보세요. 잘했어요. 보스기드 스윙이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자, 그 파워와 이번에는 원래 했던 나이스 앤 스무스로 한번 쳐보세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마치 이 느낌은 의자를 아까 걸었을 때 잠깐만요. 의자가 됐어요. 자, 대보세요. 백스윙했어요. 보세요. 이때 이 전체가 도는 게 아니라 돌지 않고 더 쉐이크 이렇게 있죠? 요때 이미 임팩이 발생하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이걸 잠깐 이거죠? 들어서 이거죠?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에요. 몸이.
보세요. 아처를 보세요. 저는 지금 이거를 의도적인 범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면 아 그럼 지렛대를 하려고 그러면 범프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범프. 근데 대만의 사람들은 저는 얘를 잡지 않으려고 이렇게 있은 거예요. 아니 잡지 않은 게 아니라 얘를 돌리지 않으려고 홀드시킨 거예요. 이 힘을 쓰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의도하지 않게 범프로 보여요.